이런 게 올해 꽃눈 온 거잖아요. 그치, 꽃눈이 꽃눈이 오지. 왔는데 지금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쪽에 이제 가지들을 뽑았잖아. 몸통에 있는 이 꽃눈들이 털리는 거야. 그치, 보니까 원리상. 원리상. 체리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꽃이 오겠지 내년에 이 가지 쪽으로. 그죠? 일로 꽃이 오는 거야 이제 내년에. 몸통에 있는 거는 이제 털리는 거지. 여기서 꽃이 안 피는 거죠, 올해. 그래도 싹으로 변환했어. 변환했어요? 그러네. 그치, 조금 살았잖아. 예. 천상 내년을 봐야 돼. 그죠? 그치, 응. 그리고 가지를 위에서 여러 개 뽑지 말고, 뽑을 생각을 하면 밑에는 털릴 생각은 해야 되겠어. 그죠? 꽃눈이 없어지는 거지. 차분히 연구하면서 지켜보면서 키워야 돼. 공부가 필요해. 진짜. 이거 나무는 그래. 나무 키우는 거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또뭐 하다 보면 또 원리를 파악하겠지. 틀림없는 꽃눈이었는데. 요것도 지금 꽃눈이고, 요것도 꽃눈이고, 저 밑에 쪽에 있는 것도 꽃눈이거든. 근데 요게 필줄 알았는데, 올해 다 이제 안 피는 거야. 싹이 트겠지, 이제. 그래도 꽃눈 털리는 것보다 싹으로 전환한 게 얼마나 그럼 다행이야? 좋지. 가지 하나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얘는 품종은 레인이요. 작년에 식재했으니까 이제 올해 2년 차잖아. 많이 컸죠, 작년 한 해. 키는 진짜 많이 컸는데, 키로 많이 갔어. 좀 꽃눈인지 잎눈인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근데 거의 꽃눈 같았는데, 한해더 묵어야, 아무래도 내년이나 돼야 내년이 꽃눈이 꽃눈이 충실해지나 봐, 그치? 글쎄 말이에요. 잎 싹으로 다 갔죠? 그래서 얘는 지금 4월? 오늘이 4월 12일.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잘라줘야겠어. 꽃필까봐 좀 우리 기다려준 거잖아. 그렇죠. 꽃눈인 줄 알고. 근데 이대로 키우면 저기 하늘까지 닿겠어. 그래서 얘는 조금 전지를 해줘서 가지를 새로 밑에 쪽에서. 좀 아기자기하게 빼야 되겠어. 너무 왕성하고 크게 키워줄 수가 없어.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결정? 결정. 일단 소독부터 전지가 위 소독부터 알코올로 살짝 하고,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그죠? 그리고 시즌이 얘네들 또 소독 안 해주면 또안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소독부터 하고 전지를 시작하겠어. 체리는 한 줄로 외줄로 키우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귀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는 이거 이렇게 눕히게 되면 너무 길어. 옥상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작게 단축해야겠어. 애정도 살려주고. 그래도 또 금방 자라더라고. 금방 커, 그죠? 얘도 작은 꽃은 너무 왕성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애 넣고 잘라주겠어. 얘도 많이 큰 거야. 개가 많이 컸네. 얘 많이 컸죠? 네. 꽃눈 잡히면 되게 예쁘긴 할 텐데, 그래도 아쉬운 거 뒤로 하고. 꽃눈 방향도 잘 잡으셔야지. 깔끔해졌네. 이쪽에는 괜찮아. 저쪽은 공간이 조금 있어서. 키도 조금 줄여줘야 되겠어, 얘는. 너무 높아. 너무 그죠? 높죠? 키는 뒤쪽으로 좀 내비두고,
단추. 아이고 대롱대롱. 나 전체적인 모습 봐봐요. 괜찮아? 예. 깔짬해졌어요. 얘도 여기 끝에는 조금만 잘라줘야겠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클 것 같아. 이 정도? 이발했네. 이발했어. 이건 앞에니까 한 칸만 더 줄여줘. 이게 모습을 보면서 잘라야 되니까. 전체적인 모습. 몇 번 잘라야 돼? 조금 단출해졌죠? 예. 그래도 또 풍성해져요. 마디마디 지금 싹 나오잖아. 이쪽에 얘도 레인이요. 근데 역시 식재 2년차 작년 봄에 심은 거. 같이 심은 거예요. 한날. 근데 얘도 올해는 기대를 저버리고 잎는 잎만 나왔어. 맞아요. 꽃이 하나도 안 핀 상태야. 그죠? 네. 꽃이 없네. 그래서 이 아이도 단추. 단추? 전지를 조금 잘라줘야겠어. 눕히는 생각하면 이 정도 길이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일자로 해놓으면 꽃눈이 잘 온다고 하니까 올해는 또 열심히 눕혀야지. 얘도 여기서 잘라야겠다. 이 정도 잘라주면 싹 나오면 좀 모습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깔짝해요. 지금 현재로서 괜찮겠지? 이제 새로 가지 많이 받아야지. 예쁘게 받아야 돼? 예쁘게. 많이 보다 예뻐. 예쁘게 해야지. 이게 중간 정도 키로 키워줄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하여튼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나무는 참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렇지. 아무래도 물이 올라올 때라 도포제를 살짝만 발라주게. 충격 먹지 않게. 발라주면 좋지. 아무래도 세균 들어가고 병균 들어갈까봐 걱정돼. 요새 벌레가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그건 맞아. 걱정돼. 그래서 도포제를 살짝 발라주기로. 꼭대기는 그냥 발라줘야겠다. 오케이. 발라줬어요? 네, 잘 발라줬어요. 같이 봐줘야 돼? 네.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작은 가지까지는 안 발라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발라줘. 끝. 끝. 지금까지 천신당의 옥상정원이었습니다.